김형사, 저 성은 뭐냐? 네, 진주성입니다. 진주성? 그 김시민 장군과 그 농계의 어리설에 있는 진주성이야? 오, 공반장님, 해박하십니다. 야, 부끄럽거려 왜 이래? 그래도 기분은 좋다야. 반장님, 진주 유등축제입니다. 유등축제? 야, 언제 열렸냐? 작년 10월 달에 열렸습니다, 반장님. 그래? 매년 10월 달에 열리냐? 별일 없으면 매년 축제를 합니다. 그래? 아, 저 아름답게 생기신 분은 누구지? 아, 저분이 바로 농계영정입니다. 아, 그 임진왜란 때 적장을 끌어안고 촉성 위에서 몸을 던진 그 농계님 영정이란 말이지. 그렇습니다, 반장님. 그래, 그 농계 영웅이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보이네. 야, 진주성도 아주 아름답게 보이네. 그 유등 축제가 말이야, 이게 유명한 축제잖아. 그렇습니다, 반장님.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. 그럼 뭐가 문제야? 아니, 그 저 우리 많이 많이 마시죠, 반장님. 아, 그래. 그 진주의 그 요리의 신이라 그러면서 봐. 그 요리를 아주 저 칼솜씨 봐. 저 보통 칼솜씨가 아니잖아. 이야, 저러니까 요리의 신 진주의 마니방님이라 그러지. 어, 반장님, 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. 아, 그래? 김형사, 입 닫아. 발이 들어간다. 아, 알겠습니다. 그 뭐가 문제인데? 아주 마니방님이 말입니다. 바람을 피웠답니다. 뭐? 바람? 무슨 바람? 마니방님이 말입니다. 요리를 안 하고 세계 최초로 통기타로 섬진강 총각을 연주했답니다, 반장님. 무슨 그런 큰 사건이 있어? 김현사, 그 조사해봤어? 마니방님이 말입니다. 소시적에 그 진주농계에서 나이테란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그때 기타를 날렸답니다, 반장님. 뭐? 그럼 그때 진주의 기타의 신이라 그런 사람이 혹시 마니방님이었어? 한때는 말입니다. 진주의 그 에릭 크랩턴이라고 불렸답니다. 예? 야, 그 런던 시민들이 그 기타의 신이라고 그 낙스를 도배를 한 그 에릭 크랩턴 말이지. 그렇습니다, 반장님. 마니방님이 새로 면했었구나. 야, 그 혹시 마니방님 그 기타 신 영상 있어요? 반장님,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. 아, 그래? 야, 궁금하다. 이거 궁금해서 안 되겠구만. 빨리 틀어봐. 김형사, 빨리 한번 틀어봐. 알겠습니다. 제가 바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, 강반장님. 야, 추근기 꽂혀 놓았겠지? 하하하하하. 오늘도 제가 한 방 때려야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래, 그러다 치고 일단 한번 틀어봐. 알겠습니다, 반장님. 딸깍.
원치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대단해. 역시 많이 밝잖아 김형사. 그렇습니다. 반장님 쫙쫙쫙.